한국인의 마음속에 무리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한국의 민족성 중에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인간 중심성. 선생님이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다섯 가지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개념은 이런 거죠.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해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이 바로 인간중심성이다. 네. 뭐 간단히 하면 사람 중심적 심리.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들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잘 느끼기 어렵잖아요. 돈 중심적이다. 네. 선생님 다른 책에서는 다 돈 중심적이라고 쓰셨어요. 네. 네, 오늘은 네. 민족성에 대한 이게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병적인 집단 심리와 이 민족 심리 충돌하는 중이에요. 네네. 이게 민족심리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잠재되어 있다. 약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재되어 있으면서 상당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 인간중심성이라는 특징을 왜 가지냐면 결국 우리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성,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그럼 뭐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 뭐가 좋냐고? 우리. 우리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나, 너, 우리. 사람이잖아. 네. 사람.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말이네요. 개인들이 막 싸우고 이런 생활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이웃들하고 같이 막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떡 있으면 나눠 먹고 누가 제일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사람이죠. 네. 우리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곧 사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성은 인간중심성으로 자연히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뭐 하나 들면 구조신호가 이제 재밌어요. 네. 한국의 구조신호가 뭡니까? 사람 살려잖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다른 나라는요? SOS. 그건 이제 자쳤을 때 이렇게 칠 때 하는 거고. 아, 그거 아니구나. 긴급구조 SOS.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그 위험한 분. 헬프미. 영어 헬프미. 번역하면? 네. 나 살려. 나를 좀 도와. 살려가 아니죠. 아, 날 도와줘. 도와줘. 나 좀 네. 도와줘. 네. 일본도 비슷해요. 그렇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같은 뜻. 나 좀 도와주세요. 주로 도와주세요. 살려라는 살벌한 말 안 써요. 아주 위험하지 않고서는 살려란 말 안 써. 그때도 헬프미라고 헬프라고 그랬죠. 한국은 근데 살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게 주어가 집단이에요. 주어 거의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니네. 고유명 아니 추상적인 명사. 그렇죠. 인간 일반을 지칭한 네.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 그러니까 사람 살려면 안 가면 죄인이죠. 안 가면 안 되는 거. 큰일 나. 그 얘기를 듣고 안 갔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신호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뭐 길 가는데 사람 살려 이렇게 들리면 아, 뭐 고양이가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굳이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 앞에다. 뭔가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은 자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자, 사람을 집어넣고 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위험에 빠져서 살려야 된다. 지금 죽어갈 수도 있다. 이 상황이다. 반말로 사람 살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신호가 사람을 살려 완전 돕게끔 막 엄청 강력한 이게 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은 딴 거 다 덮어두고 뛰어가는 거야. 사람이 위험에 빠졌어? 근데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뭐 사람 뭐 죽으면 그 대수야? 이러면 그 신호 이 말을 내가 왜 살려? 뭐 이러는 거지. 왜?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너랑 무슨 일이지? 뭐 이런 내가 너랑 그렇지.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도와달라고 애걸을 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난 그건 애걸 안 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안 해. 사람 살려! 그러면 이제 다 오게 돼 있어. 자, 이게 벌써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취급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요. 네네.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진짜로. 할 것 같아. 너무 네. 것 같아.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봐,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니,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죽어가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네. 내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얘기라면. 제 부인이 죽어가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친구도 하고 네. 반응을 하잖아요. 네. 외국 같으면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여기 누군가 쓰러져 있다든가, 뭐, 경찰이 쓰러져서, 오피스 다운 그래요. 경찰 쓰러졌다. 그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한국인처럼,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라든가, 사람이 있어요, 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이,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나 보다를 이제 추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규칙. 규칙? 교리 이런 게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조적 성향이라 그러죠. 그런 거 얽매이는 거. 절대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어. 1분 1초도 양보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이제 교조잖아요. 교조. 그러니까 사람보다 규칙을 더 앞세우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나라는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규칙. 거기에 다 맞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속버스 탔는데 6시 출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더라? 59분에 정확하게 문을 닫고, 시동을 건대다. 그쵸, 그쵸. 그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딱 그 땡 치는 순간 출발한대요. 네. 정말 그 정확하게 한대, 일본에서. 근데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노력은 생각해, 하세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저기서 뛰어오고 있어요. 네. 6시야. 이미 지났어. 근데 막 흔들고 뛰어와. 그러면 한국 고속버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보통은 기사님이 못 보더라도 승객이 저기 사람아요, 사람! 얘기를 해. 계속 길을 태우고 가요. 그쵸, 그쵸. 저는 어떤 것까지 경험한 적이 있냐면 예전에 버스를 딱 탔는데 누가 와서 자기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거 내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티켓 보여달라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녁 5시인데 새벽 5시 걸 끄는 거야 내가. 실수로. 그래서 이제 새벽 5시 걸 끊으셨잖아요. 네. 이제 당혹스럽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기사가 빨리 창구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라. 그럼 좀 기다려주겠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만. 막 달려갔어요. 창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바꿔주대요. 또 막 달려왔는데 한 3분이가 지났어. 출발 시간이. 네. 근데 기다려주지 당연히. 기사가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제 좋았던 것은 승객들의 반응이에요. 아유, 다행이네. 왔어, 왔어. 고생했어. 그 뛰어가는 순간부터 이 승객들은 다 거기만 보고 있어. 어떻게 기사님 잠깐만 조금만요. 뭐 이러겠죠. 당연히 기다려준다 생각한 거예요. 네.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아유, 다행이에요. 고생했어. 이런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막 볼 수 있는 문화 거의. 네. 외국에서는 그게 별로 통용하지 않습니다. 출발하면 자기 실수니까 내리면 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규칙, 뭐 원칙, 사람 앞에서는 유들이 있게 적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좀 세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나죠. 인간 중심이. 한국에서 인간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칭찬, 그쵸. 대표적인 칭찬. 아, 그 사람 인간성 좋아. 거의 그렇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장난 아니죠. 인간 냄새가 난다.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있어. 이거 다 좋은 뜻이에요.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야. 그럼 그거야. 그 사람 너무 인간적이야. 그거야. 대충 다 느낌적으로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짜 인간적이다 이런 거 진짜 웃긴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대략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데 쓰고요. 거꾸로 욕할 때에도 인간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그쵸. 사람부터 되라.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좋은 존재인데 그걸 못 채웠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사용을 보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없나 보네. 드물죠. 있긴 있어도.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상어로. 우리는 일상어로 쓰잖아요. 그거를. 네. 휴머니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쓰긴 쓰는데 일상적으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칭찬 중에 인간성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그쵸. 너무 이상하네요. 어색하고. 우린 느낌적으로 뭔 말인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짐승만도 못한 짐승만도 놈. 못한 놈 진짜 심한 욕이고 진짜 심한 야, 욕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하자. 아 이거 무슨 약간 그런 거네 거시기 같은 거네요. 전라도의 거시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는 게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렇죠. 한국인만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 외국인은 전혀 모르는.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아주 좋은 뜻으로 다 써요. 야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볼까 그러면 좋다는 뜻은 그쵸, 때리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 한옥 같은 건축물이 그 건축학 쪽에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은 건축물의 대표. 전형. 한옥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소순 첨탑, 장엄한 분위기가 있는 성당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뾰족해서 눈만 아프지. 고인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축물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없고 자기 생활에 편한 건축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축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서 그 사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 한옥 구조가 전체적인 사람들을 그냥 초대하는 게 기본 그렇죠. 어떤 그런 개방돼 있는 개방적이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인간 중심성이 개방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결국 인간을 좋아할 때 나오는 수 있는 심리잖아요. 외국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집을 이렇게 폐쇄형으로 짓습니다. 중국도 집을 보면 겉 주위에 담이 있어요. 네. 바깥에. 마당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면 작은 성이야. 외적을 막을 수 있는, 도적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일본도 그 약간 그런 구조예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밖에 쉽게 하면 벽을 둘러쳐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안쪽과 밖쪽을 확실히 구분하죠. 근데 한국은 마당이라는 것이 뭘로 이렇게 되냐면 담인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서 담 보면 담이 높아요? 담이 좀 이렇죠. 약간. 뭐해? 엄청 낮아요. 마당뿐만 아니라 마루도 다 열려있지 않습니까? 마루 열려있어. 와서 앉아 그냥. 여기 열려있고 어떤 데는 그냥 쌀이문 있잖아요. 그 빗자루 쓰는 거. 그거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담이라고 암묵적으로 룰인 거죠. 거기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큰 문제가 돼요. 남의 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대에 자기 말뚝 쫙 박아놓잖아요. 네네. 거기 테두리.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총부터 걷고 나간다고. 그래서 제자리에 서라. This is property. 뭐 이런 게 나와요. 영화 보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사유지다. 내 거다 이거.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 물으려고 그러면 나가서 물어. 이런 식이라는 거. 그렇죠. 경계한다고. 한국은 쓱 들어가거든요. 거기 열려 있으니까. 쓱 들어가서 주인이 누구셔? 그러면 이제 길 좀 부르라고 하는데 일단 앉아. 그리고 마루에 앉아. 앉혀. 없어. 그러면 이제 물도 갖다 물 주고 물 따다 오고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농담도 따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 세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가는 거죠. 사랑방 있다. 마당은 독점적으로 이게 나를 내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네. 마을 사람들 다 모두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잔치만 항상 마당에서요. 그래서 뭐 생일잔치, 결혼식 이런 거 다 마당에서요.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마당은 그래서 마당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그렇게 한국에서는 개방적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 심리도 개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전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홍익인간 같은 이념이 나온 것도 그렇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건국 이념으로 이런 거를 내세운 민족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기중함에 대해서 건 나라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걸 건국 이념으로 한 나라는 더더욱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인내천 사상 같은 거. 사람이고 하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연면이 내려오는 인간 중심성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단군신화 자체도 일단 인간을 중시하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곰이나 호랑이가 사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도 세요. 그 당시에 단군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 중에는 호랑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 원시 부적들 보면 곰 이렇게 호랑이 이런 가죽 쓰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 다 세다고 생각해서 곰을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단군 신화를 보면 곰이나 호랑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곰 입장에서는 100일 동안 그 안에서 그냥 마늘하고 술만 먹고 진짜 불쌍하잖아요. 손해야.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되고 싶어요. 그건 왜? 사람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변신물 이야기는 그 뒤로도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 구미호든 우렁각시든 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귀신도. 귀신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무슨 마무리 영자, 만능 신처럼 우리는 그거 생각을 하네요. 최고 좋은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모시거나 이러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서양은 변신하면 늑대가 되거든요. 늑대인가. 사람이 뱀파이어가 되거나. 근데 사람은 여기는 이제 변신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학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적 실용주의가 아니고, 미국적 실용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고, 한국은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일반을 놓고 이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싫어. 그러니까 교조를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규칙 이런 것도 실용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성의 내용들이다. 뭐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한국인은 선한, 인간의 선함을 믿는 마음이 크다고도 하셨는데요. 외국인은 성악설에 대한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사람을 믿는다라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겠어요? 엄마가 구미호가 아니라는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선함을 믿는 거예요. 선함. 엄마가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해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 할 때는 첫 번째는 선함을 믿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인간을 믿는다 할 때는 인간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인간이 무력한 존재다 그러면 인간을 믿겠어요? 신을 믿지. 근데 인간이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믿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선함과 위대함 혹은 강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주나 이런 놈들은 못했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들은 나쁘지만 나머지는 다 착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저런 놈들, 지주 같은 놈들만 없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한국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집단이 책임지는,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 해냈으니까. 해낼 수 있죠. 개인은 마을에 막 강이 맨날 넘쳐서 범람해도 개인은 그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그냥 제사나 지내야지. 기도나 해야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사이가 좋게 똘똘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방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인간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지주가 너무 괴롭히니까 봉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지주를 막 때려서 사과받고 뭐 소장료도 깎았어. 이런 걸 봤으면 아, 우리에게 힘이 있다. 여기서 인간의 힘이란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집단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어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성선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고 봐야 되겠고요. 서양은 반면에 이제 성악설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 많은 존재 아닙니까? 네, 원죄가 있는 존재. 완벽하지 않은 존재. 네. 완벽한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뭐야 그 사과? 맞아요. 선악과. 선악과. 그걸 따먹었잖아. 게다가 그걸 따먹으라고 부추긴 건 누구예요? 이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는 더 나쁘게 봐요, 세상에서. 인간, 남자보다 더 악한 존재를 봐요. 남자를 타락시켰다. 그럼 뱀은 더 나쁜 놈이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네. 그걸 원죄라 그러죠? 네. 그래서 원죄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다고 봐요. 원죄.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훈육하죠. 네. 네 마음속에 언제 악이 올라올지 몰라. 너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학자들이 많죠. 서양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 프로이트는 인간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성하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고 얘기했죠. 사실상. 물론 그건 잘못된 주장인데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드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드가 풀려나면 통제를 안 받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고, 슈퍼에고가 이드를 지배해야 된다. 원초화를, 본능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면 서양은 인간을 대체로 악하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지킬 박사, 하이드도 그런 소설이고 늑대 인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드라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제 그런 내전이나 뭐 그런 문화적 영향이 큰 거겠죠? 그렇죠. 개인주의 생활에다가 내전이 너무 많았죠. 네. 뻑하면 이웃집 사람들하고 칼부림하고 결투하고 막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네, 그 바이킹이란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바이킹? 네, 바이킹 드라마. 진짜 살벌해요, 얘들. 네.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 몰라요. 그 해적. 해적이죠. 배터 막 남의 나라 가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여, 다. 애까지 싹. 와, 그런 거 보면 진짜, 얘들의 목적은 사실상 그 재물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네 힘으로는 재물을 다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네.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 그런데도 죽여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 근데 얘들은 지네만 사이좋게 지내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일어날까봐 그렇게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아니요, 그냥 그냥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막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인식을 안 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범위가 좁은 거지. 네. 자기들만 사람인 거지. 네. 그래서 지네끼리도 사실 좋냐면 지네끼리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죠. 네, 네, 바이킹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나지. 자기가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한국의 그 동양의 바이킹 아닙니까? 해적들. 네. 뭐 얼마나 잔인하게. 내전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믿기 힘든 거야. 나쁜 경험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사람을 선하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이 있어요. 정. 친절과 환대가 민족성 같이 느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민영 강화도 사례가 책에 써 있어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혹시 이 미국 놈들이 굶을까 봐 밥을 챙겨줬다는 거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랬는데 공격을 한 미국을 보고 당시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던 이 정. 이 정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K-아주머니 특징이라고 불린대요, 요새. 그래서 늘 주머니에 먹을 거 챙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도 손에 쥐어주고 얘는 어떠냐, 쟤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K-아주머니 특징도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뭘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 그런 걸 K-아주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기해하는 거 보면 네. 한국인의 상징의 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인데요. 우리 관계에서 은은하게 나타나는 은은하게 예, 기분의 형태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죠. 은은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우리 관계다 싶으면 정이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이 생기면 우리 관계가 돼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를 매개하는 윤활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격 직전에 미국인한테 네. 우리 관계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인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로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아요. 미국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밥 주는 거예요, 밥.
아, 이게 사람 중심성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아. 가서 이제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유. 네, 먼 나라에서. 어, 먼 나라에서 풍랑을 거치면서 어. 얼마나 힘들었겠냐. 어. 뭐, 제대로 먹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고, 뭐, 계란하고 닭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어. 그래서 그거 먹고 쳐들어왔잖아. 네. 그런 거. 또, 하멜 표류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밥 먹여서 보내고 그랬지. 인간 전체, 거의 인류 차원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이란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상 그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뭐 생존권이 이제 위협당할 때 나타난 현상이고, 네네. 일반적으로 하숙집 아줌마가 그 유학생이 와서 자기네 집에 묵어요. 외국 사람. 그럼 하숙사람 그것도 호구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는 뭐 아시냐,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 있냐, 생일은 언제니, 그런 건지 막 얘가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왜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됐는데 케이크하고 미역국하고 이런 거 쫙 해서 두 사람 가진 거 봐. 그래서 그때 울컥했대요. 아, 우리 엄마도 안 챙겨주는데. 한국의 정이구나. 속상하지. 아. 근데 타지에서 생일 파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 정이구나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알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나도 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유학생이 게다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 글 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는 그런 문화. 같은 아시아 문화인데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정이란 말을 남녀지간에만 주로 써요. 어, 그래요? 정분 났다고? 아, 정 들었어. 그럼 정분 났다. 이런 식으로 쓰고. 오. 그 쌓인 정이 많아서 우리가 어찌 이 질이 무협제 맨날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정을 그런 식으로 안 쓰거든. 그냥 우리 관계에서 흐르는 그쵸. 모든 사랑의 감정을 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숙집 아줌마는 미운 정에도 정 써. 아, 미운 정까지 있잖아. 그죠?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생각해 보니까 미운 정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데. 우리 미워도 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니까. 정말 우리 지독하다, 지독해.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외국인을 봤는데 사람이거든. 우리에 포함시키는 거야. 아. 게다가 우리 하숙집에 들어와 있어. 네. 더더욱 우리지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호구조사도 해야 되고 미역국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디까지 이게 또 가냐. 자연에까지 확대돼요. 자연까지.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니까. 우리 관계에서는 싸움보다는 조화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화를 중시하고 모든 걸 조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자연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확대가 돼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우리에다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도. 이러다가는 카메라도 우리가 되겠어. 야, 기계도 우리라고 생각했어. 기계까지는 잘 요새 포함 안 시키는데 스마트폰은 우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자식이 들어간 자식이. 아, 그러면 애지중지죠. 아, 근데 자연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까치 바쁘세요. 아, 그렇구나. 뭐야 그 외국인 고시대 이것도 중국 사람인데 까치밥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고 제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아 예전에 김남주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가 진짜 아,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네. 시골에서는 감을 따거나 이럴 때 미에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그쵸. 까치 먹으라고. 네. 이제 물론 이제 까치만 먹겠어요. 까마귀도 먹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까치밥 그렇게 부르는 건데 쉽게 하면 동물을 위해서 좀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솔직히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소고기 먹으면 뼈를 챙겨가지고 집에 있는 개 줘야 된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 길거리에 겨울에 동물들 네. 먹을 거 없을까 봐 주는 문화도 있고 그랬대요. 어, 지금도 있죠. 고양이 밥 같은 거 막 동네에 맞아.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될 거로 포함하는 우리에다가 거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연 타령을 하잖아요. 힘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 거기도 내 안식처인 거구나. 자연인이라는 것도 웃기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도 뭐야? 생각해보니까 자연인이라는 자연인 말은 무슨 말이지? 자연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자연인. 왜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자연 속에다 묻혀서 자연을 막 파괴해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서 그래서 이 산이 다 내 거야. 뭐 이제 소유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를 깨하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이 확장된 거거든요. 자연계까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을 써요. 정든 마을. 어, 정든 마을. 어, 정든. 그러네. 마을이 뭐야? 정든 나무. 어, 정든 고향. 어, 정든 고향. 아, 이 정든 거리. 뭐 이런 얘기도 써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자연계에 확장을 해서 쓴다니까. 아, 이 정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 아,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포괄되는군요. 어, 야, 이것도 신기하다.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집, 정든 집이에요. 네. 어, 그렇게 정든 집이죠. 어. 떠나면 너무 아쉽지. 어, 어. 서운하고. 우리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물도 포함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집도. 어, 사물까지. 아, 이게 정말 확장성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 이런 거는 국민들이 전 국민이 빠르게 공감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인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돼. 그렇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돼.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과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민감하죠. 훨씬 예민하게 터지는 맞습니다. 거군요. 민감해요. 세월호도 그랬고 예. 뭐 저기 광우병 소고기도 예. 그랬고 예. 아이들의 어떤 후대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행위들 그리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구호 그런 바다를 지키자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운동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어디 이렇게 파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교육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게 맛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척결하면 네. 이게 확 살아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복구를 확 해가지고. 점은? 그러면 세계적으로 진짜 자랑할 만하죠. 네네. 하, 정말 충격적이. K 아주머니도 이것도 재밌는 얘기거든요. 뭐 외국인들 와도 막 주머니에서 맨날 뭐 꺼내고 등산하실 때 뭐 촛불도 마찬가지인데 아. 등산하실 때 보세요.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등산을 하고 올라가는데. 등산 활을 안 신고 간 거예요. 눈 오는 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등산할 줄 모르고 하여튼 계획이 없던 등산이었는데 되게 위험하게 학생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어머님, 아버님이 학생들 너네 지금 등산화도 안 신고 여기 올라왔냐면서 등산 스틱 주시고 모든 기구를 저희한테 주고 안전하게 내려가라고 그 주셔버렸어요. 그런 문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챙겨주시고 막 이제 밤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밥은 먹었냐 이거 물어봐 주시고 그게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혹여나 다칠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껌이라도 줍니다. 줄 거 없으면. 그러니까요. 없으면 돈이라도 주시고. 저 KTX에서 껌도 받아봤어요. 선생님은 왜요? 옆자리 앉은 분한테. 아 그래 그래. 나 혼자 먹기 좀 하지. 그렇거든. 이것 좀. 드실래요? 나 혼자 먹으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그래. 것 같거든요.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바로 까서 그냥 먹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어. 사실 아쉬울 것도 없는 건데. 아, 그럼. 자기가 싸운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껌 하나 드릴까요? 네. 뭐 이러고 주세요 그럼 바로 줘요. 맞아요. 그게 웃겨요. 받아 먹을 때는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 때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주면 불편해요. 그렇지. 어, 그게 혼자 먹고 있기 되게 어렵지. 어,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이분이 정말 고맙네.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때 있고 뭐 옆 사람만 못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다는 게 편하겠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인데 우리는 평등해야 되는데 네. 나는 먹고 얘는 못 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편한 네.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인간중심성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살려는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잘 기억하고 여기저기 엄청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요. 사람 살려? 이게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에 충격받았어요. 네, 사람 살려. 대단합니다.